2004년 2000원 첫 행사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데뷔한 지 딱 만으로 한 4년 정도 됐는데, 이제 횟수로 5년 차 되는데, 제가 그동안 정말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행사를 가봤습니다만은, 그 군에 혹은 그 시에, 그 구에, 그 시군구 자치단체에, 단체 장께서,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고장의 특산품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특산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홍보하시는 군수님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군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리산 줄기 따라, 덕유산 줄기 따라, 맑은 공기를 자랑하고, 높은 일교차를 자랑하는 그 기후적 특성 때문에, 고종시 곶감이 더욱더 맛있다고 하는데, 고종시 곶감은 알이 적기 때문에, 아예 그 씨알이 적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맞습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겨울철 되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곶감인데, 여러분들 함양에 고종시 곶감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이사랑!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곳 상림공원을 가득 메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지리산 함양 고종시 곶감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우리 함양의 곶감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보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